재봉틀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단용 펜. 두 번째, 티접자. 세 번째, 직각자. 네 번째, 핀쿠션. 다섯 번째, 시침핀. 여섯 번째, 쪽가위. 일곱 번째, 실뜨개. 여덟 번째, 송곳. 아홉 번째, 재단가위. 열 번째, 재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원단용 펜들이 있는데요. 원단용 펜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물로 지워지는 수성펜, 공기 중에 날아가는 기화펜, 손에 묻지 않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초크펜, 다리미 열로 지워지는 아이롱펜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수성펜은 사인펜처럼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심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두께도 차이가 나니 원하는 굵기와 색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물이 닿으면 쉽게 지워집니다. 다음은 기화펜인데요. 이것도 수성펜과 마찬가지로 사인펜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날아가요. 펜을 사용한 곳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날아가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걸 그릴 때는 기화펜을 쓴다기보다 수성펜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크펜인데요. 역시 연필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특히 이건 어두운 원단에 그릴 때 적합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상 원단 위에는 수성펜이나 기화펜 그래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초크펜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건 아이롱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어두운 원단 위에 색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원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다림 열이 닿으면 그린 선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직각자인데요. 패턴을 그리다 보면은 직각을 그리거나 네모 모양을 그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직각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직각자가 필요하고 직각자는 요 겉에 있는 부분과 안에 있는 부분이 센치로 된 것도 있고 인치로 된 것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시는 거에 맞는 직각자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자가 원단에서 잘 밀릴 수 있으니까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직각을 편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접자인데요. 이렇게 일반 문구용 자처럼 위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저는 주로 센치를 이용하는데 센치로 된 자도 있고 인치로 된 자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접자의 경우는 자를 뒤집어서 봤을 때 위에서부터 숫자가 쓰여 있어요. 4, 5, 7, 10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 자의 끝에서 10이 1cm, 20이 2cm, 30이 3cm 이런 식으로 시접을 볼 수 있어서 패턴을 베껴 그린 다음에 시접을 그리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 밖으로 2cm를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숫자 20을 갈색 선에 맞춰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의 간격이 2cm가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간격을 그릴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쪽은 이렇게 놓고 1.5cm를 그려볼게요. 자에 15 있는 숫자랑 바닥 선이랑 대고 그리면 여기는 1.5cm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뒤집었을 때 여기 자에 투명한 이 한 칸은 1cm여서 이렇게 뒤집어서 투명한 한 칸에 맞춰서 쓰면은 1cm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시접을 그릴 때 1cm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 10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선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투명한 한 칸을 보고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다음은 시침핀입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은 손으로 잡기 편하게 납작한 종이나 구슬로 되어 있고 끝부분은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원단을 찝을 때 편리해요. 한번 찝어 볼게요. 원단이 여러 장 있을 때 겹쳐 놓고 이렇게 시침핀을 한번 찔렀다가 밖으로 빼면서 원단을 고정시킵니다. 재봉선의 중심에 시침핀을 꽂아야 움직이지 않고 예쁘게 재봉할 수 있고요. 시침핀의 머리가 밖으로 와 있으면 재봉을 하면서 빼기도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핀쿠션인데요. 핀쿠션은 이렇게 솜으로 된 재질이 있고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 핀쿠션이 있어요. 이 솜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낀 상태에서 시침핀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주로 피팅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움직이면서 재봉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된 경우에는 시침핀을 모으기가 굉장히 편해요. 시침핀이 바닥에 있을 경우에 이 자석 핀 쿠션으로 한 번에 모을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주로 재봉을 할 때 재봉틀 옆에 놓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촉가위입니다. 재봉을 하다가 틀린 부분이나 실의 끝부분을 자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실뜨개입니다. 리퍼라고도 부르고요. 끝부분이 뾰족하고 이 안쪽 면도 날카로워서 재봉틀을 하다가 틀린 부분을 뜯거나 단추 구멍을 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원단을 뜯을 때 이 빨간 볼이 원단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쭉 밀게 되면은 원단이 상하지 않고 실만 잘 뜯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하나 미세하게 뜯을 때는 이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뜯어줍니다. 이번에는 원단용 송곳입니다. 구멍을 뚫거나 재봉을 한 뒤에 모서리에 잘 빠지지 않는 원단을 뺄 때 주로 사용하고 재봉을 하면서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을 밀어 넣을 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재단가위입니다. 재단가위는 일반 가위랑 다르게 이 칼날의 밑에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원단을 이렇게 들지 않고 바닥에 놓고 자르라고 이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단을 자를 때 한 손으로 원단을 잘 잡고 가위의 날이 바닥에 닿도록 원단이 들뜨지 않게 잡고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재봉사인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실도 있고 큰 사이즈의 실도 있어요. 큰 사이즈의 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색상이 아닌 이상 가지고 있으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재봉사의 실 색상을 여러 개 구비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쏘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쏘잉 준비물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기초 도구 10가지를 먼저 잘 익혀서 나중에 필요한 것을 더 구매해서 즐거운 쏘잉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봉틀을 사용해서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